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4월 17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총리가 국정 추진 분야에 대단히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국회에서 협치 관계를 만들어 국민 걱정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34차 회의를 열고 의료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비상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신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진료보조 간호사 교육도 제공합니다.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유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OECD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해 세계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포인트 오른 3.2%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산업 첨단 소재 부품 기술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맞춤형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추진에서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관해 거듭 죄송하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협치적 관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이후 선거에서 나온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국정에 있어서 국정을 추진하는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선 결과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해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야 협력, 대화를 통해 합의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정치하느냐의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협치는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불통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총리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금 더 정치권과 협치를 통해 협력을 이끌면서 국민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며 하나의 의견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방산과 전기차,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 공백으로 진료 차질을 빚자 요즘 전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강소 병원들이 대형 병원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원실을 찾은 의료진들. 환자발에 감긴 붕대를 새 것으로 갈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부주의로 양발에 각각 2도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마 이제 거의 다 아마 나으셨을 거예요. 좋으시네요. 전국의 화상치료 전문병원은 총 5곳. 충청권의 유일한 화상치료 전문병원인 이곳은 입원 환자 대부분이 화상 환자들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화상치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역의 환자들이 몰렸습니다. 100개 병상 가운데 57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요. 이 가운데 80%가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들입니다. 병원 대기실은 다른 질환으로 방문한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2차 병원으로 분류되는 이 병원에는 전공의 없이 전문의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진료 차질을 빚지 않고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있어 환자가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그 외과를 하게 된 이유 자체도 사람의 생명, 어차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에 대한 그런 보람이나 이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외과를 한 거고, 그리고 이러한 제가 가진 능력을 화상을 입은 환자분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좀 다시 되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책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강소병원에 대해선 수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 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맡는 2차 병원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각급 병원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해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지역 강소병원 육성 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네,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도 9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34차 회의를 열고 의료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태영 기자, 먼저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이 비상진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총 75개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입니다.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오늘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고,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응급실의 97%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를 지금 한번 살펴보면 4월 16일 기준 응급실 408곳 중 395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5일 응급실 중증 응급 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6.5% 증가한 8만 9천 명이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093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습니다. 한편 27개 중증 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입니다. 자, 지금 비상진료 체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걸 위해서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먼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진료 보조 간호사, 그러니까 이 PA 간호사를 2,700명 추가해서 총 11,500명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PA 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대상은 신규 배치 예정인 PA 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PA 간호사, 교육 담당 간호사 등입니다. 우선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을 시범 실시합니다. 이후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 장루, 영양 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 집중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지난 총선 이후에 이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 사실 귀추가 주목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향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개혁 관련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조태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IMF는 각국에 미래 위험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충과 중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권고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 1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특히 정부 2.2%와 한국은행 2.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2%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 전망보다 0.1%포인트 오른 3.2%로 내다봤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2.7%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4.6%와 0.9%로 지난 1월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IMF는 글로벌 성장세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상방 요인에 대해선 전 세계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 재정 부양 확대와 조기 금리 인하 등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 확산과 고금리 속 부채 부담,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은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중동 사태에 대해선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고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를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권고했습니다. 국내의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IMF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 역시 2.3%로 전망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최근 K위 방위산업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첨단 소재 부품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수출 유망 국가에 대한 맞춤형 시장 개척도 추진합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은 1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에 이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대상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수출 무기도 다변화하는 등 질적 성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산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첫 방산 발전 협의회를 열고 수출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방산 생태계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 첨단 소재 부품 기술 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올해 우주와 인공지능 등 첨단 방산 산업의 소재 개발에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해선 연구 개발과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민간 투자도 이끌어내기 위해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도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20여 개 유망 수출 국가를 분석해 맞춤형 신시장 개척에 힘쓰고 시장 수요에 맞는 무기체계 다양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방산 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맹국을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합니다. 회의를 주재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무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국방 우주 분야의 기술 자립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표준 기술 품질 관리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 제품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론 국방 우주 인증센터를 별도로 구축해 핵심 부품 인증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배후 주거단지 조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8개 기관이 뜻을 모았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산업부를 비롯해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LH와 삼성전자가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기존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이주 준비도 사전에 진행해서 내년 1분기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26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용인시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가동을 2030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부지 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생 협약 직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도체 공장 입주를 위해 평택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해제하고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협약에 포함됐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는데 토지 보상 기간을 줄이기 위해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진행할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반도체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본 상생 협약을 시작으로 성공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관련 인허가 승인을 위한 정부, 경기도 및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삼성은 신규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발판 삼아 지역사회의 발전과 고용에 기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정부는 다가오는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산단과 가까운 용인 2동에 16,000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도로망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따낸다면 누군가는 기회를 잃게 되겠죠. 정부가 부정청약 사례 154건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장 전입부터 이혼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을 키우는 S씨는 이혼한 뒤 일반 공급 주택에 무주택 기간 점수 만점으로 청약 당첨됐습니다. 당첨된 지 두 달 만에 재결합했는데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며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어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자 위장이혼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청약 당첨 사례를 살펴봤더니 부정청약 사례가 모두 154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주택자의 한정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등 특별 공급과 무주택 기간 점수를 노리고 위장 이혼한 사례도 7건이었습니다. 이 밖에 시행사가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은 다음 해당 주택을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합동 상시 점검으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처벌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21년에 558건에 달하던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발생 건수도 22년에는 251건, 23년에는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과 이혼 등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한 주택을 환수하고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한편 국토부는 신생아 특공 등 지난 25일 개편된 청약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2030세대 중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년 전보다 늘어났는데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 조사 결과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33.6%로 3집 중 1집 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월에서 7월 전국 12,044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0년에 비해 1인 가구와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 비율은 늘고 2세대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가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남성의 경우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다는 응답이 53%, 여성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가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는 증가 추세지만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젊은 층의 비율은 늘었습니다. 30세 미만은 15.7%,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은 27.6%로 2020년 조사보다 각각 8.6%포인트, 9.4%포인트 늘었습니다. 워라벨,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0대, 30대 순으로 높았는데 각각 20.5%, 18.3%였습니다. 가족지원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한부모 가족지원서비스는 응답자 중 68.9%가 알고 있었고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가 2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가족 보듬 사업을 시행하고 다자녀 가구 본인 부담금을 10%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143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남성은 취업, 여성은 결혼 이민으로 온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류 자격별로 재외동포가 27%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 취업과 유학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녀간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성은 비전문 취업이 10명 중 9명 수준이었고 여성은 결혼 이민이 약 80%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적 비중은 아시아권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약 33% 정도가 한국계 중국인들로 이제 국적 취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베트남 분들이 약 14% 정도 지금 국적이 취득되어졌는데요. 결혼 비자가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동포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이나 국적 선호가 높아서 이제 국적을 많이들 취득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거주 형태와 함께 사는 사람도 다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4년 된 중국 교포입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해서 귀화 신청을 했고요. 현재 지금 파주에서 할머니랑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와서 이제 6년 정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로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58.3%로 절반이 넘었고 가족, 친인척과 함께 사는 경우가 51%였습니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취업자가 6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 3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 월평균 총소득 비중은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32.8%로 가장 높았고 없음 29.8%, 300만 원 이상이 24.4% 순이었습니다.
총소득 대비 지출 부문별로 좀 살펴보면 생활비, 국내 송금, 저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생활비의 경우에는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요. 국내 송금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 취업이 56.5%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송금 횟수는 평균 9.8회였는데 비전문 취업의 경우 10.7회로 다른 체류 자격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낸 걸로 집계됐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UN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해서 해마다 5개국에 쌀 5만 톤을 지원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원조 물량을 10만 톤으로 또 지원국도 11개국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걸 기념하는 추랑식이 열렸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크레인이 차곡차곡 쌓인 쌀을 들어 올려 대형 선박에 싣습니다. 선박 안엔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40kg짜리 쌀 포대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 배는 15,000톤의 쌀을 싣고 다음 달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합니다. 쌀은 8월부터 방글라데시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에게 공급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아프리카 8개국과 아시아 2개국, 중동 1개국, 총 11개국에 쌀 10만 톤을 지원합니다. 2018년부터 UN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 매년 쌀 5만 톤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왔는데 원조 물량과 지원국 모두 확대한 겁니다. 쌀 10만 톤은 11개국 260만 명의 기아 인구를 3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군산항뿐 아니라 목포항과 울산항, 부산신항에서도 각각 쌀을 실은 배가 5월에서 6월 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열린 식량원조 10만 톤 출항 기념식. 이 자리에 참석한 델와르 호세인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는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It is heartening to note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doubled its rice assistance for most vulnerable people in 11 countries, including Bangladesh. 정부는 앞으로 식량 원조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량을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국가의 위상이 그만큼 격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그 우리의 높아진 위상, 국격을 감안해서 그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 대상으로 벼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K라이스 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서울의 대학가의 원룸이라도 하나 얻으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데다 해마다 월세가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 용산에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짓기로 했는데요.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이 분석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57만 원. 지난해 초 조사 결과와 비교해 11.6% 상승했습니다. 월세 상승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를 건립합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용산구에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의 첫 삽을 떴습니다. 용산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2026년 준공됩니다. 공사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4개 지자체가 마련한 기부금 460억이 투입됩니다. 기숙사 수용 인원은 595명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지자체 4곳의 기부금이 공사비로 투입되는 만큼 수용 인원 중 500명은 원전 소재지 출신 학생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월 기숙사 비용도 결정됐습니다. 한 달 기숙사비는 15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고려대와 경희대 등 용산구 인근 28개 대학 등은 월 5만 원의 주거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의 경우 한 달 10만 원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연합기숙사가 가진 한계도 극복했습니다. 연합기숙사는 대학생이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교와의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산 연합기숙사는 1호선과 4호선, 6호선 지하철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학교와의 접근성을 최대화했습니다. 기숙사 내에는 헬스장과 풋사회장,
회의실, 상담 공간 등 편의시설도 마련됩니다. 학생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정말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서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꿈을 쉬어도 된다, 그리고 꿈을 재정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에도 한국장학재단에 이어서 한국사학지능재단이 인천대 그리고 서울과기대 그리고 한국체육대에 또 연합기숙사를 이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연합기숙사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효부지를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문화된 동물 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올해 16살인 반려견 삐용이.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만성 췌장염과 함께 간에 혹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더 큰 동물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삐용이를 돌보는 이다은 씨는 병원을 옮겼지만 진료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고 말합니다. 동물병원은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가 돼 있으니까 좀 부담이 덜한 점? 많이 나와도 약간 납득이 가는. 반려견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장비가 있는 동물병원을 찾아 1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온 보호자도 있습니다. 전립선에 종양이 있다고, 근데 원래 다니던 동네 병원 원장님이 동네에서는 하기가 좀 힘든 수술이라 조금 전문적인 병원 가서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늘 근데 처음인데 네, 처음 왔습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며 드는 월 평균 양육 비용은 약 12만 6천 원, 그중 병원비는 약 4만 3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며 전문화된 동물 의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도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상급 동물병원, 2차 동물병원을 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전문수의사 제도라든지 상급병원 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이거를 도입을 해서. 간담회에 참여한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상급 동물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반려동물들이 더 건강하고 올바른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상급과 하급 그 이제 1차 병원 나눠져 되면은 1차 병원은 간단한 진료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료비가 저렴하거든요. 그에 맞게끔 진료비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부 방안 마련에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진천선수촌을 찾아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장 차관은 우리 선수들이 메달 3개만 매달리지 않고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와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서는 200여 개국 선수 1만 5천 명이 금메달 329개를 놓고 경쟁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세종보훈부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헤비타트, 굿네이버스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명예품은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예품은집 사업은 보훈부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국헤비타트와 굿네이버스가 사업을 시행하고 LH가 사업비를 대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LH가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협약식 체결 이후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 이모 씨 자택에서 명품집 1호 현판식을 열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연일 황사로 공기가 답답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남아있는 황사 먼지로 전국 대기질 탁하겠는데요. 오전에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고요. 중서부 지역부터 오후에 점차 먼지 농도가 옅어지겠지만 그래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으로 탁하겠습니다. 황사만 아니라면 내일 하늘 자체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따뜻해져서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 보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2도, 대전 10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대전 2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시작해 속초의 낮 기온 22도, 울진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아침 기온 10도, 부산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25도, 부산 22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의 하늘도 맑겠고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영동과 영남 해안은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 5월은 따뜻한 기온에 볼거리도 풍부해서 산에 오르기 좋은 계절이지만 그만큼 1년 중 산악 안전사고도 많은 때인데요. 발을 헛디뎌 실족하거나 길을 잃어 조난을 당하는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위치 표지판 잘 확인하시고 일몰 2시간 전에는 꼭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